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아코디언부 박준송 과장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벤틀리, 롤스로이스, 에르메스, 돌첸가바나, 스타인웨이, 질지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들은 모두 결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명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품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 또는 작품을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해 역사 깊고 능력 있는 장인들이 만든 상품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아코디언에도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명품 아코디언 브랜드들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엑셀시오와 스칸달리 아코디언입니다. 이 두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동쪽에 카스텔피달도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탈리아 건물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옛 이탈리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곳이고 시롤로, 누마나 등 아주 멋진 해변이 인근에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아코디언 브랜드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기 이름으로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파울로 소프라니가 150여 년 전에 이곳 카스텔피달도에서 아코디언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아코디언 브랜드들이 이곳 카스텔피달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엑셀시오와 스칸달리 브랜드 역시 카스텔피달도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엑셀시오는 1924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엑셀시오란 이름은 뉴욕주의 또 다른 표어이기도 하고 higher and higher, 높게 더 높게 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후 1948년 이탈리아 카스텔피달도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게 되고 보급을 확장하게 됩니다. 미국 본토를 사로잡은 대중적인 음색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장인정신이 깃든 수공예 기술들이 만나 훌륭한 사운드와 퀄리티 그리고 디자인으로 이 엑셀시오 아코디언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칸달리는 실비오 스칸달리가 1900년에 창립한 아코디언 브랜드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이탈리아 아코디언 브랜드입니다. 많은 이탈리아 아코디언 브랜드가 그러하듯 가족 중심 회사에서 시작한 스칸달리 아코디언은 한 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터득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코디언 디자인에 대한 미학으로 많은 아코디언 연주자들로부터 꿈의 악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부분들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왔고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기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터득해온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악기를 대하는 그들의 정신과 노력은 절대 기계로 대체되어질 수 없습니다. 최고급 재료와 숙련된 수공예 기술자분들이 한땀 한땀 공을 들여 만드는 이 엑셀시오와 스칸달리 아코디언은 100%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제품이면서 궁극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작은 부품 선정부터 악기 기획, 제작, 마감까지 모두 숙련된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조립 과정이 마무리된 악기들은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닌 최고의 감독관들이 참여해서 점검과 조율을 반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섬세한 포장 과정을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악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이 엑셀시오와 스칸달리는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저희 다음 영상으로는 아코디언 간단한 용어 설명과 관리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스모스 악기 아코디언부 AS실에 대한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